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엄나무, 심어가지고, 예, 기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엄나무는, 예, 3년 된 겁니다. 3년. 심은 지 3년. 심은 지 3년. 이제 올해 2020년이니까, 올해 봄에 수확하고, 예,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엄나무는 가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두둑은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심은 곳을 높게 만들어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면 나무도 잘 자랍니다. 예, 가지 만든 것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방금 보이는 요 나무는 예, 밑에 원가지가 4개입니다. 원가지가 4개고 예, 자른 곳에서 한개난 가지가 있고 두개난 것도 있고 3개씩 두 가지 내 가지고 여섯,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봄에 수확은 아주 최고 정품은 9개 생산하고 또 바로 그눈 밑에 요 지금 이제 방금 요 제일 끝에 보이는 여기 정상이 최고 좋은 순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요 바로 밑에 오른쪽에 아니면 또 왼쪽에 같은 경우는 요게 한 3개 정도는 정상으로 예,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눈에서는 요 밑에 있는 눈에서는 이 이파리가 한개 나오는 순입니다. 이파리 한 개. 여우에 나오는 순은 이파리가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거고 요게 식재 간격은 한 1m 정도에 한 개씩 심기 있습니다. 한 3m, 1m 정도 됩니다. 예, 골과 올은 3m 되고 나무 간격은 1m 되는데 예, 아직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년째입니다. 3년째. 예, 잘 보시게 되면 엄나무는 어떻게 하면 기르겠는가? 엄나무의 결실 습성은 참 엄나무의 순 수확하는 것인 경우는 여기 가지가 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제 이 끝에 걸 가만히 두면 이렇게 자라는데 예, 그것을 예, 인위적으로 따서 두릅나무처럼 따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고 난 다음에 안 자르게 되면 계속 높아집니다. 안 자르게 되면 자른 부위 밑에서 그게 수확한 부위 밑에서의 양분이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가지가 나게 되면 높은 겁니다. 이게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밑에다가 만약 이걸 자른 것 같으면 오른쪽이 방금 요거를 자른다 그러면 요거를 자른다 그러면 눈이 여기 한 개, 두개 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두세 개 남겨놓고 잘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라 주셔가지고 밑에서 가지를 만들어 올라가야지만이 예, 높게 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렇고 안 자르고 가만히 두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 심어놓은 엄나무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수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올해만 수확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뭐 이제 상당히 이제 제대로 된 수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는 예, 나무 가지 3개에다가 밑에서 올라온 3가지에다가 3개, 3개, 예, 2개 나서 8개. 예, 올해는 8가지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순을 제대로 수확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느다란 이파리만 나는 순이니까 예,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순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제초매트를 덮어 놨습니다. 뭐 제초매트나 부직포나 예,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풀이 나면 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고생하는 게 풀입니다. 풀을 안 나게끔 하셔야 되는데 안 나게끔 하려 그러면 안 나는 자재로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엄나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봄에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일찍 이제 순이 나오면 그 순을 잘라고 난 다음에 이 가지만 잘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 엄나무 예, 3년 된 거 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논두가에 밭두가에 한 줄로 쭉 가면서 여도 한 줄 심어 놨습니다. 예, 오늘은 엄나무, 예, 가시 없는 엄나무, 예, 3년 된 거, 재배하는 포장해서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가식해 놓은, 예, 가시 없는 엄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식은 이렇게 땅바닥에 묻는 건데, 예, 뿌리가 대단히 상하기 쉽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뽑아가지고, 예, 예, 오신 분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오늘 택배사를 물량입니다. 예.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 요 삽목은 뿌리 가지고 삽목합니다. 뿌리 가지고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잘라 가지고 이 삽목을 하는데, 예, 저들은 삽목을 예, 올해는 예,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예, 위에 줄기 보세요. 가시가 예,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가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맛이 틀리냐고. 똑같습니다. 뭐 성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조사했는데 별 차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일손도 적게 들어가고 생선량도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저들이 저 농사 지은 거 캐 놓은 겁니다. 캐 가지고 이제 묶어 가지고 이 가식 해 놓은 건데,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시 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두릅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뿌리로 번식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싹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저들 보니까 이제 두릅도 눈이 부풀어서 크기 시작하고, 매실도 그것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올해가 오늘이 3월 16일인가 그런데 아마 뭐 한 3월 말 아니면 4월 뭐 초순 중순 되면 아마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엄나무는 순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가지를 잘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지를 자르는데 이 가지 끝에 지금 이제 제 키보다 큰 거는 이렇게 제 키보다 키가 큰데 이렇게 이 꼭대기에 이 수확을 하는데 한 개만 수확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예, 두세 개 정도는 수확할 수 있는데 하나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예, 조금 있으면 밑에 게 자라기 시작하고 또 다음에 또 그 수확하면 또 밑에 게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 하나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수확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큰 눈입니다. 그 수확하고 나면 이제 밑에는 이제 이 무더기로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파리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잘라 가지고 따서 수확해서 뭐 장아찌라든지 가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해 놓고 나서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용도 있을 때나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가지를 잘라 주셔야 되는데 높으면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높으면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낮은 곳에서 가지를 만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한 가지였으면 다음에 자르면 두 가지, 세 가지 나오고 또 다시 자르게 되면 또 두 가지씩 나오면 뭐 여섯 가지, 여덟 가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두 가지씩 또 만들면 뭐 열여섯 가지, 서른두 가지, 육십네 가지 이런 식까지 되는데, 예, 아무리 높아도 우리 손보다도 훨씬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잘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삽목을, 줄기를 삽목을 해봤습니다. 줄기 삽목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된 이유가 너는 뿌리로 잘 되기 때문에 너는 줄기로 되지 마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줄기는 상당히 무른 편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삽목을 하려 그러면 삽목 환경이 좋으면 될 수도 모릅니다. 빨리 나오면 됩니다. 뿌리가 줄기가 썩기 전에 뿌리가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기 전에 줄기가 썩어 버립니다. 싹은 잘 납니다. 두릅나무처럼. 두릅나무 물속에다가 이 수침 재배해서 물속에다가 두릅나무를 잘라 가지고 예, 넣어 놓으면 다발다발 묶어서 넣어 놓으면 거기서 자체 양분 가지고 예, 싹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나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엄나무 같은 경우도 잘라 할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우스 속에서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줄기를 잘라가지고. 대신에 이제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마디를 한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총총총총 예, 땅 속에 묻든지 아니면 물에다가 하는데 가능하면 하우스 속에서 예, 땅의 지온을 높이든지 수온을 높여가지고 예, 일찍 수확하면 좋습니다. 네, 엄나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많이 재배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개가 가시 있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있는 것을 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시가 너무 많아서 수확하기도 곤란하고 네, 따고 난 다음에 가지를 잘라주는 것도 무척 어렵고 자른 가지를 치우는 것도 무척 어려워서 처음에는 뭐 큰 마음 먹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뽑아내는 겁니다.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두릅나무처럼 이 엄나무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두릅나무에 비해서 쌉싸름한 맛이 더 나기 때문에 예, 많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두릅나무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저들 가식해놓은 엄나무 묘목 보여드렸습니다.